Hello, this is Captain Zhang. Today I'm going to give you a math class. Ding! Owner of the Ping Captain Zhang. So, 오늘은 저희 연세교육과 수리 시험 공부법 그리고 문제풀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공부법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참고서 문제 집중식으로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이제 역사 이제 시험 공부법하고 정반대죠. 그때는 참고서 문제 집중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니만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상에서 이과 과목 같은 것들은 경우들은 직접적으로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굉장히 이과 과목, 특히 수학은 제한적이죠. 그래서 수학 미적분을 일상에서 접하기는 힘듭니다. 더하기 빼기도 보드게임 같은 거 해봐야 돼요. 장사를 하시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더하기 빼기 쓸 일도 많지가 않죠. 가게에서 물건 살 때 5개, 6개, 7개 그 정도 하는 게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 산수가 들어가는 전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제한된 시험에서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참고서, 문제집, 그리고 수학에서는 출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학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습니다. 집합, 뭐 그래프, 뭐 기하, 뭐 도형, 뭐 1차 함수, 뭐 미적분, 통계, 이런 것들을 각각이 따로따로 공부하고 그 다른 파트에서 점수가 나오면 기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파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참고서 문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한 권을 3독 이상 하자. 3번 이상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독은 특히 기본 개념을 다 정리를 하시고요. 문제도 다 풀어봐야 되는데요. 내가 쉽게 푼 문제는 반복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자주 틀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해설지만 보고 딸랑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한 제대로 언제든지 틀린 문제가 다시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검지율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덤으로 네 번째 어떤 수리 감각이나 기하 감각을 이제 보충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보드게임이나 레고 조립 같은 방법 등으로 레고 조립 등을 생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은 4번은 필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미줄 학습법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 학습법이란 뭐냐? 지금 짝대기 하나가 나왔죠. 문제를 풀었어요. 나 틀렸어. 자, 짝대기 하나 떴습니다. 문항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틀린 거 답안지 보고 해답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수학시험이 차라리 국어나 뭐 국사 이런 문과 과목이면 모르겠어요. 문제 외우고 다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비슷한 문제 나오죠. 근데 수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문제를 외운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틀리면 끊고 문제 풀이 보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바로 다시 풀어보느냐? 안 됩니다. 다시 풀어보더라도 맞은 걸로 하지 마세요. 맞은 걸로 하지 마시고 언제요? 한 하루? 이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다시 풀어봅니다. 보통 요 주기가 있는데요. 요 주기에 대해서는 저 웨빙하우스 망각곡선에 따른 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수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풀었는데 아까 또 틀렸어. 자, 복습을 다시 철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또 지났어요. 다시 풀어봤어요. 오, 또 틀렸네. 와, 나 돌대 가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하니발 장군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심정으로 다시 공부를 하시고 또 도전을 합니다. 다시 풀었는데 오! 맞췄어요! 따라라라 따라! 네. 네, 이렇게 했더니 수리바퀴처럼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 틀린 거를 한 번 맞췄다고 안심하면 안 되죠. 다시 이거는 좀 한 일주일 지나서 한 번 더 풀어봅니다. 이번에 오! 다시 맞았어요! 따라라라 따라! 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거미줄이 됐습니다. 실제로 저 연세교육 대표 장수호의 수학 교과서들, 학교 다닐 때 교과서들 보여드리자면은 문항마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히려 주께서 공개를 원치 않으시는 관계로 풀이 과정만 공개라고요. 문제는 완전히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자기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이를 뭐 유튜브나 어떻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유료로 의뢰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문제 해설과 문제의 전체적인 해석은 제가 빼고요. 즉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 한 개, 자, 문제, 자, 자료 해석을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석. 자, 이제 라운드 1이죠. 1이 두 개, 1이 한 개, 2가 두 개, 3이 세 개, 4가 네 개, 5가 다섯 개, 6이 여섯 개, 7이 일곱 개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얼마냐 하는 게요 풀이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문제 해석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주께서는 갖고 계신 문제로 직접 보면서 문제 해석과 일치하는지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고 있죠? 1부터 7까지 더하는 거. 물론 이렇게 더하라고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차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그래도 이거 틀리신 분들 많습니다. 요거 10개도 안 되는데.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선수의 기술입니다. 아도우켄, 파동권과 함께 나타난 풀이, 필살기. 첫 숫자와 끝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와 다시 뒤에서 두 번째 숫자를 더했죠. 1 더하기 7, 2 더하기 6, 3 더하기 5. 이렇게 하면은 같은 숫자끼리 계속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차례로 나타나는 숫자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등차 수열 뭐 이런 거 명칭 몰라도 좋습니다. 등차 수열 계산 공식 몰라도 좋습니다.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알고 계신 분들은 뭐 공식 만들어서 아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요 풀이 방법은요. 유명한 대수학자 가우스 선생님께서 최초인지 모르겠어요. 그전 아신 분들도 있으니 기록상 최초는 이 가우스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이 가우스 선생님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을 안 듣고 뭐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와서 혼내면서 야 1부터 100까지 다 해봐!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101. 101? 첫 숫자 끝 숫자 더하니까 1 더하기 100. 101. 그 다음에요? 101이 몇개 나오죠? 1 더하기 100, 2 더하기 99 이렇게 하니까 몇 개가 되죠? 전부?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어린이 모르겠어요?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는데 첫 숫자, 끝 숫자 더하면 101이잖아요. 101이 몇 개예요? 101이 몇개 나와요? 101개 나와요? 1부터 100까지인데 100개인데 1 더하기 100은 101이잖아요. 2 더하기 99는 101이잖아요. 그럼 101이 몇개 나와요? 자, 우리 어린이 너무 힘드네요. 그래가지고 50개입니다, 답은. 그래서 101이, 자, 1하고 100하고 더하면 이렇게 항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100 하나가 50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어린이처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 곱하기 50을 했더니, 가우스 선생님이 대답하는데 3초가 안 걸렸다 그래요. 5050. 천재죠. 그렇게 해서 5050을 맞추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선생님의 풀이를 적용했더니 1 더하기 7, 2 더하기 6, 3 더하기 5. 자, 각각 1 더하기 7 얼마예요? 우리 어린이? 2 더하기 6가 얼마예요? 자, 그럼 8이 몇 개예요? 8이 3개면 얼마예요? 우리 어린이 구구단도 잘하네요. 24. 더하기 4를 했더니 28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부터 7을 더하니까 28이고요. 그 다음 오는 숫자는 어떻게 돼요? 7의 마지막 항이 28번이므로 다음 숫자 8은 29번 항에서 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그럼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라운드 1이 이제 음성 출력이 조금 늦었는데요. 그 다음 문제도 이렇게 전체 공개를 할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 지금 글자 많이 나와요. 도표도 나와요. 뭘려고 하는 걸까? 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일단 정보 수집 단계로 가야 되겠죠. 정보를 하나씩 수집해 봅시다. 엄연히 우리가 수리 탐구 문제에서는 중요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언어영역이나 사회탐구 영역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자, 언어영역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은 뭐 부분 발췌독을 해서 푼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독해력이 너무 안 좋은 평소 독서를 하지 않는 분들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방법은 수리탐구에서 적용하신 문제지 언어영역, 언어논리에서 적용할 계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단어 키워드별로 체크해 볼게요. 수출해. 예, 여기 사실은 요 문제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수출 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2000년, 2006년, 수입년. 그 다음에 또 글자들이 나와요. 2000년부터 2006년. 그 다음에 수출 200 지수는 1996년을 100으로 하여 표시한 것이다. 이 말이 제일 어렵죠. 그런데 정작 문제 푸는데 요 마지막 문장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수입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수입량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2000년, 2006년 나오는데요. 어차피 여기 다섯 번째, 지금 밑에서 지금 두 번째죠? V표를 보니까 2000년 아니랑 2006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부터 쭉 다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물론 그래프는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그럴 땐 어떡해요? 자, 여기가 기술이죠. 수입량을 제외한 정보는 무시하자.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입량만 보면 돼요. 수입량에 포커스를 맞추고 따란! 자, 그래프에서도 수입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입량을 가지고 수입량, 자, 수출액이 늘었건 말건 상관없이 수입량의 그래프가 올라간 국가를 그래프는 안 보이지만 답만 알려드리면요. 1번 영국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두 문제를 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상 제작의 연쇄교육. 예, 대표 강사 장수호가 해설해 드렸습니다. Okay,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next time. Bye.